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말라. 고개를 치켜들고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라. 누가 한 말일까요? 네, 바로 미국의 작가이자 어렸을 때 큰 병을 앓고 청각과 시각을 잃은 헬렌 켈러가 남긴 말입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어려웠을 상황을 극복하고 일생을 장애인을 위해서 열심히 공헌하며 살았는데요. 여성 인권 운동가로도 활동하며 큰 흔적을 남기기도 했죠. 저희도 헬렌 켈러의 맛처럼 씩씩하게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저도 앞서 얘기했던 부분처럼 여성분들을 위한 직업 분야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열심히 직업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네. 우리 20대 예쁜 리마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르는 거 물어보고 아는 건 얘기하고 씩씩하게 네. 하고 가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주는 학예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력 5년차 학예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 직업인을 만나서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학예사에 대해서 세 번째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직업인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저희끼리 간단하게 네. 이야기를 좀 해보죠. 리마양은 마지막으로 가본 박물관이나 미술관 어딘가요? 아, 마지막으로 가본 박물관은 스페인, 작년에 네. 스페인 여행을 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마드리드에 프라도 미술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프라도 미술관을 관람을 네네. 했었어요. 네. 사실 뭐 박물관이나 미술관 가면 네. 그 자리에는 없지만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느낌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그 작가가 꼭 이런 걸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작품이 다르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 박물관이나 미술관 관람이 더 의미 있고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럼요. 혹시 꼭 가보고 싶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 제가 좀 봤던 그 근데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는 네네. 그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규모가 굉장히 좀 크긴 한데 역사는 이제 유럽에 비하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런 이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네. 이제 따지고 보면 그때 방송으로 제가 좀 봤었거든요. 네. 봤는데 정말 동서고금을 떠나서 그 모든 유물이라든지 형태들이 네. 이제 있고 그 규모가 또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쪽으로 한번 뉴욕 갈 겸 네. 한번 꼭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었죠. 네, 리마 양은 어딜 가보고 싶어요? 저는 다른 나라의 박물관이나 미술관 가고 싶은데 네. 그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봤는데 도산공원에 안창호 선생 그 박물관이 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거기서 카페에 막 자주 가고 많이 놀고 하는데 그런 거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가까우니까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자,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남에 보면은요. 국공립, 사립, 대학까지 모두 합친 2015년 박물관의 수가 780개. 미술관의 수가 202개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과학관은 제외한 숫자고요. 전체 박물관 수가 최근 10년간 3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박물관, 미술관이 늘어난다면 분명히 직원들도 더 많이 필요할 텐데 직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앞선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준학예사 자격증도 취득하고 전문성을 인정받는데 반해서 그에 관련된 이제 채용 규모가 실제로 그렇게 많이 크지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런 전문성들을 계속 채용을 함으로써 자격증에 취득하신 분들, 그 다음 전문성들을 좀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 그냥 일반 자격증 없는 분들도 많이 진출을 하시지만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성이 된다면 실제로 직업적인 측면에서는 전문성을 좀 잃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만족도라든지 직업 측면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점점 또 줄어들고 있는 이런 추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역주행을 어찌 보면 막기 위한 네. 하나의 테두리로서 이러한 채용 부분도 또 좀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좀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심리 테스트 준비되어 있죠? 아, 네.
오늘은 미술관 배경으로 심리 테스트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미술관에 도착한 당신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그림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요? 네. 네. 보기가 네 가지 있는데요. 네. 1번 과일 꽃 그림, 2번 풍경화, 3번 인물화, 4번 나체화입니다. 조 박사님은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네. 저는 제일 자주 보는 2번 풍경화로 합니다. 네. 저는 항상 풍경화를 좀 자주 보는 편이라서. 저는 사실 월요일에 이제 뭐 좋아하는 미술관 뭐 네. 가봤던 미술관 이런 얘기할 때 제가 정말 푹 빠져있던 그 화가가 바로 세잔이거든요. 네. 아. 그래서 저는 무조건 과일 꽃 그림.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공개를 하시는 거죠. 아니 뭐 이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요. 네네, 정물화를 좋아하거든요. 아 네. 그러세요? 네네. 그러면은 일단 선택하지 않는 보기 3번, 4번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네. 3번은 인물화를 고르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지금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상황이고요. 네네. 4번 나체화를 고른 사람은 매일 같은 일상에 지쳐서 뭔가 자극적이고 뭐 일탈하고 싶은 마음이 네네. 굉장히 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언니가 네. 고른 1번 네. 과일과 꽃 그림을 그린 사람은 바쁜 일상으로 스트레스가 쌓여서 네. 휴식이 필요한 상태. 맞아요. 오늘 정말 정확하게 나왔네요. 그래,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거의 맞아들어가고. 그리고 2번. 박사님께서 고른 2번은 풍경화를 고른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많지만 속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인간관계에 지쳐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셨어요. 요즘 많이 힘든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좀 결과가 그래도 아, 예. 네 맞게 나왔네요. 맨날 스킨십 좋아하고 이런 것만 하고. 그러게요. 네, 재미로 하는 심리 테스트였고요. 조 박사님도 준비하셨죠? 네, 저도 이제 또 준비를 했는데요. 조지 안에 조금 더 재미있는 한 가지 빰빰 라고 하는 네. 이 프로를 제가 한번 다시 준비를 하는데요. 네. 일단 뭐 조금 전에 리마 양이 이제 미술관 관련된 심리 테스트를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박물관에 관련된 제가 퀴즈를 한번 네. 두 분께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네.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없는 박물관은 무엇일까요? 없는 박물관이요? 그렇죠. 네. 1번 족보 박물관, 오. 2번 소금 박물관, 네. 3번 돼지 박물관, 4번 화장실 박물관. 오, 어렵다. 네. 근데 리마 형 몇 번? 그럴 건가요? 돼지랑 화장실 중에 네. 돼지 박물관. 돼지 박물관. 네. 네. 어려운데 저는 족보는 집에 있을 것 같거든요. 족보 박물관? 아, 족보 박물관. 네. 일단 정답은 네. 모두 다 있는 박물관.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 일단은 네, 어찌 보면 박물관이라고 하면 거의 뭐 다 있는 요즘은 네, 또 많이 그렇죠. 나오고 하는데요. 네. 일단 한국 이제 족보 박물관은 이제 대전 광릉시에 이제 소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소금 박물관은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고요. 아, 그럴 만하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돼지 박물관은 경기도 이천에 아, 있다고 돼지 하고요. 돼지 농장이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네. 화장실 박물관은 이제 우리가 해우소라고도 이야기를 네, 하잖아요. 네. 이 같은 경우는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가 있다고 그래요? 합니다. 네. 정말 이색적인 주제들을 다루는 박물관이네요. 네. 굉장히 또 역사와 연결해보면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월요일에 나의 역사로 박물관을 만들다면 어떤 걸 만들고 싶은지 얘기를 나눴었는데 나의 역사 말고요. 네. 그냥 조금 더 이색적인 주제로 만들어보고 싶다. 그렇다면 박사님은 어떤 박물관이 있었으면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지난 시기에 우리가 캘리그래퍼 했을 네. 때 제가 했던 건 저는 이제 글자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힌트인데요. 실제로 보면 이제 동서고금 이제 우리 서양 동양 글씨와 네. 서양의 글씨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글씨들을 우리가 총 망라한 네. 발전 형태 모양들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또 미디어 시대에 살면서 폰트에 대한 디자인 영역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천사에 기록한 네. 이런 글자 박물관을 좀 구체적으로 하나 세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리마 양은 어떤 박물관 있었으면 하나요? 저는 영화 소품 박물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품들? 네, 뉴스나 뭐 기사들 보니까 막 네. 영화 하나 만들면 몇 억씩 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영화 촬영이 끝나면은 바로 그 이제 소품들이 이제 버려진대요. 불에 타거나 그건 네네. 아까우니까 이제 네네.
이제 그 영화를 이제 좋아하거나 관심 네. 있는 사람은 박물관에 가서 이제 소품을 진짜 눈에 보면은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괜찮겠네요. 네. 네. 그러면 네. 채은 씨는 어떤 박물관은? 저는 사실 한 2, 3년 전쯤에 그한 박물관에 기획 전시로 했던 의상과 관련된 전시회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전통 의상들 위주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네. 의복에 관한 건데 사실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많은 의복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시대별로 스타일 변천사? 이런 것들을 딱 보여주는, 그리고 좀 여성 의류 쪽이 많았는데, 뭐 여성, 남성, 아동복까지 해가지고, 신라시대, 뭐, 삼국시대 때부터 쭉 해서, 그런 스타일 변천사를 보여주는 박물관이 있으면 정말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직업별로의 또 의상 스타일이 그렇죠, 또다 그렇죠. 나눠져 네네. 있거든요. 네. 이런 거하고 같이 접목해도 좀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뭐, 교복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박사님이 재밌는 걸또한 가지 예, 준비하셨다고요? 일단은 이제 뭐 재밌는 내용보다는 우리가 또 이제 계속 학예사에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학예사 관련된 직업 만족도 과연 순위가 몇위 정도 나왔을까요? 우리 앞 시간에 얘기할 때는 꽤 높은 순위라고 얘기를 예. 했었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인가요? 실제로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이 이제 발표한 2012년도 직업 만족도 국제조사에 의하면요. 우리가 보통 2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점수에 17.43. 그래서 어찌 보면 작곡가와 동일한 점수를 얻어서 공동 5위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굉장히 될것 높네요. 같은데요. 그때 아나운서가 8위였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나운서보다 좀더 높은 이제 순위를 보였던 것 같고요. 2013년도와 14년도에 거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했던 355개 직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이제 12,566명 대상으로 조사한 우리나라 직업인의 직업 만족도 실태 조사도 했었는데요. 일단 5점 만점으로 보게 되면 보상, 그다음에 일자리 수요, 고용 안정성, 발전 가능성, 그다음에 근무 여건, 직업 전문성, 이런 고용평등까지 다 총나한 모든 평가 중에서 10대 직업 중에서 바로 1위가 바로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조원이었습니다. 직업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라고 할수 있겠죠. 사실 저희가 월요일에 이야기할 때는 이제 보상 부분에서 좀 많이 낮기 그렇죠. 때문에 조금 혹시나 그런 만족도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싶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그렇죠. 나오네요. 실질적으로 이제 총합적으로 다 합쳤던 점수인데, 실제로 보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좀 낮게 측정이 되지만, 그에 대해서 또 만족도라든지 그 보상보다 더큰 가치를 얻어갔기 때문에, 어찌보면 보상으로서의 환산으로 우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이는 금전보다는 더큰 가치가 있는 금전이다라고 우리가 할수 있죠. 그 이유를 사명감이나 뭐 이런 걸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직업 윤리와 또 자기의 이제 신뢰, 스스로의 신뢰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뿌듯함.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전반적으로 큰 만족도의 1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인식이 꽤 긍정적이라는 부분도 크게 작용을 할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학예사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좀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도 만족도에 꽤 영향을 줄것 같습니다. 예. 자, 과연 실제 학예사로 활동 중인 그녀는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일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 찾아간 곳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박물관인데요. 이곳은 우리 전통 문화 중 떡과 음식 문화를 주제로 만들어진 곳이죠. 박물관을 찾은 아이들이 학예사로부터 떡을 만드는 방법은 물론 다양한 떡의 종류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아이들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 그녀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랍니다. 아무래도 요즘 아이들은 떡보다는 빵을 많이 접하는 세대인 듯해요. 그러나 우리 조상님들은 가장 크고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떡을 빼지 않고 음식에 넣으셨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 식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더 친숙하게 떡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재미있게 접근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을 찾은 아이들이 만들어 볼 떡은 꽃삼병이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떡인데요. 꽃삼병은 충청도 지방의 향토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알록달록 예쁜 떡 반죽을 만들며 우리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있는데요.
반죽에 소를 넣은 후 떡살로 무늬를 내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예쁜 떡무늬 만들기 성공! 참 잘했어요. 꽃상병 만든 재밌었어요. 나무에 무늬를 새겨서 떡 그걸 눌러가지고 떡에 무늬를 새긴 게 신기했어요. 떡을 만드는 전통 도구들은 물론 다양한 떡과 음식을 만드는 공간까지 함께 볼 수 있는 박물관. 음식 문화를 통해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배울 수 있는 곳인데요. 떡 만들기 체험이 끝난 아이들은 오늘의 주인공 김희원 학예사와 함께 박물관 관람에 나섰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속을 닫는 게 재미있었어요. 떡 만드는 방법이 네 가지고 종류가 200가지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다양한 유물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는 이곳. 이곳이 바로 박물관의 보물창고인 수장고입니다. 박물관의 핵심 장소인 수장고 관리는 과연 어떻게 하는지 잠시 들어볼까요? 수장고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유물을 재질별로 분류 보관하고 그에 맞는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박물관은 모기류, 금속류가 많기 때문에 20도 내외의 온도와 50% 내외의 습도를 항상 유지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예사의 업무 중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전시인데요. 어떤 주제로 전시를 하고 어떻게 관람객들이 이동하면 좋을지 학예사 팀의 전시 기획 회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렇듯 유물 관리와 전시 기획,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진행까지. 학예사는 박물관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인데요. 잠시 후 오늘의 잡담, 주인공과 함께 학예사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옛날과 다르게 박물관이 전시와 보는 것 위주, 그러니까 전시 위주의 보는 박물관에서 이제는 오감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박물관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물관 또한 아이들이 와서 우리 음식 문화를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체험을 많이 활성화하고 체험 외에 또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우리 문화유산을 알리기 위해서 학예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녀의 잡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김희연 학예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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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나 반갑습니다. 네,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박물관에 근무한 지 5년 차인 현재 떡박물관에서 학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햇병아리 학예사 김희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햇병아리라고 하셨는데 그런가요? 5년 굉장한 정도면. 성과가 있으세요. 어, 그래요? 일단 먼저 시작하면서 축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올해 1월이죠. 2016년도 박물관 발전 유공 장관 표창을 받으신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상이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고 네. 더 열심히 박물관인으로 살아나가겠습니다. 대부분 다 이런 메타 다 준비하고 오셨네. 그러니까요. 정말 뭐 경력 5년 차 햇병아리라고 하셨지만 아무나 네. 받을 수 있는 상도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일부러 햇병아리라는 이름 또 인트로 넣으셨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그 워낙 많은 오랜 시간을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네. 있으시기 때문에 5년이면 햇병아리입니다. 아,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일단 한 5년 정도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학예사 업무 어떤 네. 계기로 시작을 네. 하셨고 혹시 학예사 하기 전에는 어떤 업무를 하셨는지 네. 한번 구체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저는 학예사를 하기 전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 여행지를 가면 박물관부터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국내외를 막론하고라도 네. 결혼을 하셔도 아이들을 데리고 어느 지역을 가면 그 지역에 박물관이 어디 있나 그거부터 찾았었거든요. 네네. 사실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의 그 도시의 그 지역의 생활상이나 역사를 알 수 있는 보물창고 같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거기부터 달려갔었는데 후에 아이들이 고백하더라고요. 힘들었다고. 그렇지만 저는 또 학예사 네. 일을 하기 전에는 네. 학교와 교육 현장에서 전통 문화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관련 업무를 하셨군요. 같은 관련된 업무를 하셨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우리나라 전통 음식에 관련된 그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 그러다 보니 또 인연이 돼서 네. 관련 그 박물관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그 원래 하던 일 그리고 흥미적성을 연결해서 그렇죠. 오신 정말 모범적인 저희가 항상 그 연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렇죠. 드렸는데 그런 모범적인 케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자, 박물관에 또 많이 다니셨으니까 혹시 박물관 갔을 때 뭐 처음 가면 이런 곳은 꼭 가봐라라든가 박물관 관람하는 팁 이런 게 있을까요? 특별한 팁이라고 하기는 뭐하고요. 박물관 이름 안에 그 네.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녹아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래서 박물관의 이름과 또는 전시를 보게 되면 그 전시 기획 전에 이름을 일단 그리고 기획 의도를 한번 찾아보고 네. 가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박물관을 들어가서는 처음에는 설립 목적, 그다음에 중심 대표 유물 그리고 전시장에 있는 패널을 예, 눈여겨보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럼 보통 업무가 시작이 되는데 네. 가장 중요한 업무는 어떤 거예요? 가장 중요한 업무는 일단은 저는 아침 8시에서 8시 반 정도에 출근을 해요. 네. 그래서 그날 하루 일과를 한번 체크합니다. 그리고 나면 팀원들과 함께 오늘 중요한 일과 업무를 체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시실 박물관 전시 중요한 전시실과 그다음에 그날 있는 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이 있게 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네.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순서를 수행하게 되고요. 네. 만약 사업 관련 회의가 필요하거나 할 때는 또 그 문서 작성이나 그런 데 집중하게 되고 그 외에 이제 재반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일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전시실을 먼저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의하고 관리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박물관이 전시 위주의 박물관에서 오감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네. 박물관으로 그렇죠.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들이 좀 더 또는 관람객들이 좀 더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과 과정 연계 프로그램을 많이 또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네. 좀서 이제 영상에서도 잠깐 저희가 이제 봤지만 네. 일단 뭐 학예사님 같은 경우는 교육 분야 네. 학예사 일에 집중하시다 보면 네. 교육 커리큘럼이라든지 프로그램 네.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이제 굉장히 중시한 업무를 이제 가져갈 건데 네. 뭐 교육 프로그램 하시지만 또 다양한 아까 말한 것처럼 다 하시잖아요. 네. 기획 업무나 네. 그다음에 이제 유물 관리 네.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물관 직업을 학예사라는 직업을 네. 갖다 보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시 기획 분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전시 기획 분야는 관람객, 즉 전시는 관람객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각 관에 가지고 있는 유물과 관련된 전시 테마를 잡고 그 테마를 관람객들에게 잘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내용을 패널에 잘 담고 그다음에 유물을 의도에 맞춰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기획 의도에 맞도록 관람 동선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명, 전시 순서 그리고 전시장의 구조에 맞춰서 기획 전시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네. 전시의 또 기본은 유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보물은 유물입니다. 그래서 각 관의 소장 유물에 기초를 두고 전시 기획을 하게 되는 네. 것이니까요. 유물 관리 분야도 학예사 업무 중에서 매우 큰
중요한 업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유물의 재질적 특성을 잘 파악하고 각각에 맞는 유지 보존 방법을 익히고 시행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일이게 될 거고요. 네. 그 중요한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수장고, 수장고의 환경과 그다음에 유물의 보관 위치 이런 것들을 참세하게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머릿속에 다 들어가 계시겠군요. 네. 그러면은 처음 출근하실 때 이렇게 기억나시나요? 납니다.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셨겠네요. 벌렁벌렁 했죠. 네.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네, 제가 2013년 1월 2일 수요일로 기억합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첫 출근을 할 때 그 설레임은 누구나 다 첫 직장을 갈 때 그 설레임과 똑같겠죠. 그런데 처음 출근을 해서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나요. 박물관의 전체적인 뭐 유물 상황이라든지 또는 진행 그 운영 상황 같은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컴퓨터에 앉아 있었고요. 네네. 사실 제가 박물관 근무를 하게 되면서 제일 충격이라면 충격인 설렘이 있었던 게 수장고 문을 처음 여는 날이었습니다. 예. 그 안에 모든 보물이 다 들어있으니. 보물이죠. 수정고 문을 처음 열 때, 지금도 이제 팀원들하고 그 순간을 가끔 얘기할 때가 있는데, 수정고 문을 처음 딱 여는 순간, 숙연함? 그렇죠. 설레임에서 숙연함. 그 많은 크고 작은 유물들이 되게 빼곡하게 차있는 모습을 보면서, 관장님들의 어떤 긴 정열, 발품, 노력,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쫙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아마 숙연해졌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출근의 설레임도 굉장히 큰 기억에 남지만 수장고마의 첫 만남, 네, 그게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산 역사를 마주하는 그런 느낌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얼마 전에 뜻깊은 일이 있으셨다고요? 예, 감동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근무 시간 중에 한 선생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 유치원 선생님이셨는데 내용인즉 이래요. 아이들이 1년 동안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했대요. 근데 이제 전통 음식 부분에 이제 프로젝트를 실행한 팀이 아마 1년 동안 우리나라의 중요한 음식, 전통 음식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나서 발표회를 열고 부모님들을 초대해서 발표회 속에서 아마 작은 저작거리 문화를 아마 같이 체험한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이들이 이제 기금을 모은 거죠. 무려 5만 원이라는 큰 기금을 아이들이 모았어요. 유치원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을 어디다 쓸까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 의견이 우리가 전통 음식을 공부하고 전통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 그것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곳에 기부하고 싶다 라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어찌나 감동이든지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선생님하고 일정을 맞춰서 아이들을 박물관에 초대하고 전시관을 같이 돌아보면서 또 관장님과의 시간도 갖고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같이 풀어보고 그랬던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가면서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아서 저희 그 학예팀과 관장님에게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전통은 소중한 것이며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니까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라는 말과 함께 이런 족자에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적어서 건네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이들의 그 마음이 너무 예뻤고요. 전통에 대한 자긍심과 사랑이 매우 큰 아이들에게 옛것을 올바로 연구하고 전시 교육해서 전하는 박물관, 그것을 또 수행하는 학예사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그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제 역할에 대한 자부심을 한번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우, 들어도 저도 뿌듯한 것 같아요. 저도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우리 학예사님도 지금 그때 생각이 나신 것 같아요. 눈가가 살짝 너무 좋았어요. 정말 아이들한테서 이렇게 배울 게 많습니다.
자, 이런 때는 진짜 보람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언제 가장 학예사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무래도 학예사 직업은 다른 직업보다 문화를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광범위한 의미이긴 하지만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빠른 변화 속에 있지만 네. 역사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시사하는 점이 아주 많으니까요. 현재는 우리가 잠재되어 있는 역사의 한 꼭지에서 새로운 네.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 하면 우리 뿌리와 역사를 현장에서 네. 현물로 예, 네. 보고 느낄 수 있는 학예사의 직업은 네. 얼마나 좋은 직업일까요? 네. 사실 빛이 나는 직업은 아닙니다. 또 첨단 과학처럼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네. 우리가 몰랐던 문화의 한 조각들을 맞추어가면서 세대 간의 소통을 이루어낼 네. 수 있는 그렇죠. 참 매력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네. 네, 그 소중한 네. 인연을 만들어주는 네. 직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네요. 네. 어르신들은 박물관에서 추억을 담아가시고요. 그렇죠. 네. 또 아이들과 함께 오는 부모님들은 세대 간의 소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네. 하시는 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정말 그 세대 간의 소통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바로 박물관이 네. 아닐까 싶어요. 네. 역사는 누구에게나 다 공통적인 거니까 그럼요. 그런 점에서 참 사명감과 보람을 느끼실 것 같은데 반면에 또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잖아요. 네, 있겠죠. 공개하면 안 되는 네. 그런 내용. 나 이럴 때 그만두고 싶다. 이럴 때 있으셨나요? 이럴 때 그만두고 싶다. 네. 사실은 그런 적은 아직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그만두고 싶었던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은 없지만 속이 상했던 적은 있어요. 오. 고백해도 될까요? 하셔도 됩니다. 네, 관장님 잠깐 이제 눈길 닫으시면 되고요. 이제 박물관이 사실 공공단체로 인식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립박물관의 특성과 입장을 무시하시고 입장료나 교육료 부분에 조금 힘들게 하시는 네, 교육들, 학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익단체이면서 어떻게 이윤을 따질 수 있느냐며 무척 혼내셨던 적이 있었고 네. 그거에 대해서 심한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은 적은 있지만 그것은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하고 그렇죠. 정말 그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직업 만족도 손꼽히는 네. 예,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직장입니다. 네. 그렇지만 동료 직원들도 물론 중간에 퇴직을 하는 직원들, 네. 사직을 하는 친구, 그 직원들이 있죠. 그럴 때는 어떠냐면 가장 큰 이유는 팀워크인 것 같습니다. 모든 직장들이 그러하듯이 같이 일하는 분들과의 어떤 소통이 힘들어지면 네네. 예, 그 직업이 조금 힘들어질 텐데요. 저희도 뭐 기획전을 준비하거나 또는 전시장을 바꾸게 되면 연장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예, 또 관람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폐관 문을 관람 그 박물관 문을 닫고 네네. 나서 또 전시 기획 준비를 하다 보면 야근을 하게 될 때도 있고 조금 오랜 시간 예, 근무를 하게 될 때도 있죠. 또는 뭐 사업계획서나 결과보고서 같은 거를 써야 할 때도 야근을 하게 되는데 이때 팀워크가 힘들다면 아무래도 많은 어려움이 좀 있겠죠. 서로 배려하고 네. 이해하는 팀워크가 잘 이루어진다면 굳이 중간에 예, 이 직업을 바꿀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 이제 장관 표창까지 받으시는 이러한 이제 네. 큰 성과를 올리셨던 우리 학예사님. 네. 솔직히 실수 많이 하셨죠? 그럼요. 실수 없는 직업인이 어디 그렇죠. 그럼요. 옛날로 돌아와서 한번 그 실수를 한번 네. 되새겨보면서 근데 그 실수만큼은 꼭 해결하고 싶다. 네. 뭐 앞으로는 이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되겠다. 네. 라고 한 게 있다면 어떤 것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아까도 햇병아리 학예사입니다. 이렇게 예, 말씀드렸듯이 처음 이제 그 관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그 관의 특성과 그 관의 성격들을 이제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한참 그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희 예, 제가 근무하는 박물관에 공부를 한참 하고 있을 때인데 이제 관람객 중에서 패널을 읽으시면서 저것이 잘못됐다. 이것은 이렇게 고쳐야 된다. 이러고 호통을 치시는 할아버님이 계셨던 거죠. 네. 그럴 수 있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순간 제가 사실 이제 후에 더 공부를 하고 보니 이게 네네. 그 패널이 잘못된 건 아니었었는데 그때
능숙하게 그것을 대처하지 못해서 네. 막 버벅버벅 됐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등에 좀 땀이 나고 아, 네. 내가 그때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고 예, 그 관람 계획 할아버지를 만났다면 네. 좀 더 잘 응대하고 잘 설명드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생각합니다. 계속 공부에 대한 자리라고 아, 열심히 그렇죠. 공부하고 저를 계속 더 다져야 되는 자리라는 생각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도 등줄에서 땀나요. 화를 내셨거든요. 할아버님께서. 네. 네. 그러면은 여성에게 네. 학예사 직업의 좋은 점 베스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다면. 네, 베스트 세 가지. 세 가지만. 네. 여러 개가 있겠다. 네. 아, 사실 보통 박물관은 옛것을 다루는 것이라고 그렇죠. 보통 생각을 네네. 하시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여성들의 취미와 맞는 테마를 그 다루는 박물관도 아주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여성들이 학예사로 어떤 것이 좋을까? 이제 베스트 일단 다루는 컨텐츠가 주로 문화와 관련된 네. 네, 일을 하게 되니까 문화 향유에 좋은 기회와 관련 그렇죠. 정보를 아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섬세하고 치밀한 작업과 꼼꼼함을 요하는 업무의 특성상 또 여성들과 잘 맞을 수 있는 직업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작품과 또는 그 유물을 매개로 해서 많은 사람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우리는 수다를 좋아하잖아요. 여성들은 그래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성들이라면 네, 성취감과 만족도를 아주 높일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반대로 네. 아쉬운 점 세 가지가 있다면 어떤 거예요? 네, 아쉬운 점 세 가지. 제가 유물이 무겁다고 하면 믿으시겠나요? 아니요, 유물이 그렇죠. 네, 사실은 유물 운반을 하다 보면 물리적 힘이 필요할 때가 그렇죠.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 같은 경우도 우리 옛말에 얼굴이 넓적하고 큰 사람을 보면 떡판같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무거워요, 떡판이. 네, 떡판이 그렇겠죠. 예. 네. 그리고 뭐 절구라든지 이런 무거운 유물들을 옮기거나 물론 이제 다른 네네. 박물관도 그런 유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힘이 필요할 때 조금 나약한 여성으로는 조금 힘들지 네네. 않나. 그러나 또 힘을 내어보고 그 다음에 주말에 문을 여는 그렇죠. 네, 그렇죠. 박물관이 아무래도 많이 있습니다. 주 5일제 근무가 확산되다 보니 주말에 여가를 박물관에서 즐기는 가족과 관람객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주말에 일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조금 따르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부이자 워킹맘 네. 네. 이제 학예사 일을 병행한다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네. 그 해서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주부나 워킹맘은 사실 교육적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향유나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은 여성들이 누구보다 빠르게 전시와 교육에 관한 정보를 빨리 접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은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네. 듯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말에 문을 열은 박물관이 그렇죠. 많다 보니 그 일이 다소간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가족과 그 같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다소 분산되는 네. 그렇죠. 단점도 예 워킹맘이나 주부들은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 부분은 또 같이 일을 하는 네, 팀원들과 조율해 가면서 충분히 예, 저희는 네. 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요즘 이런 문화예술 관련 산업이 많이 발전을 하면서 관련 분야로 진출하는 여성들이 꽤 있는데 이제 문화예술 쪽에 그 산업의 특징은 주로 월요일에 쉬는 곳이 많고 그렇죠. 주말에 일을 하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직업의 여성분들이 도전할 때 주의하거나 고려해야 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대부분이 주말에 또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주말에 일하시는 직업들을 또 배제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문화생활에 이제 또 집중적으로 뛰어드는 전문직들은 또 주말에 또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병행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 아까 전에 뭐 학예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가족 간의 이제 일과 가정에 대한 병행이 패턴이 깨진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낮에 일하고 밤에 같이 자고 해야 되는데 어떤 이제 부부 관계에서는 보면 낮에 일하고 주야가 바뀌는 부분들도 네네.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녀 간의 소통에서도 문제가 되고 어찌 보면 엄마로서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또 배제되는 또 소외감을 느끼는 현상도 또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GIF보다는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일단 남편과 자녀 간의 지지를 얻고 일단은 서로 간에 약속을 하는 게 반드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실제로 주말에 한다고 해가지고 학예사 같은 경우는 주말에만 딱 일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평일에 준비를 해야지만 또 주말에 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남편과 자녀분들에 관련된 지지를 반드시 얻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집안일에 관련해가지고는 네. 분명하게 분담을 해서 그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서로 네. 맡은 바 힘들어도 꼭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제가 이걸 이야기지만 항상 평일이든 아니면 주말에 시간 나더라도 한 달에 한두 번은 반드시 가족과의 어찌 보면 좀 미안함도 있지만 네. 같이 식사를 함으로써 대화를 계속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학예사 준비하실 때 어려웠던 부분이나 학예사 업무를 하실 때 이렇게 겪는 직업병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모든 직장이 그러하겠지만 학예사도 되기까지는 경력을 쌓는 부분이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만만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자원봉사나 또는 뭐 최저 시급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자기의 역량을 갈고 닦는 인고라고 하면 좀 거창한가요? 그런 네, 그런 좀 마음을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예, 필요합니다. 뭐 딱히 직업병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약간의 수집욕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수집욕이라면 그것도 직업병 중에 하나가 될까요? 네. 그러면 뭐 어떤 거 지금 모으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런 거 모으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일단 그릇에 대한 욕심을 조금 많이 부리게 됩니다. 떡을 네. 담는 그릇?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음식을 담는 정성. 그러니까 음식은 곧 정성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담는 그릇들을 지금 저의 상으로 힘들게 어떤 큰 일을 하나 하고 나면 상으로 그것들을 예, 모으는 그래서 제가 그릇을 모으고 그것을 봄으로써 저한테 스스로 상을 주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네, 사실 뭐 이제 그런 도자 박물관 이런 데 가면은 네. 정말 예전에 그런 네. 그릇들 굉장히 아름답고 화려한 네. 그릇부터 소박한 그릇까지 보면서 아, 이 시대는 이렇게 살았구나. 이때는 음식을 이렇게 먹었구나 느낄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박물관 하나 만드셔도 되겠네요. 아, 예, 꿈입니다. 네. 보통 관객들이 가장 많이 올 때는 언제인가요? 네. 그게 아마 박물관마다 조금 상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박물관마다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교육과정과 좀 일치한 시즌이라면 유독히 그 박물관을 좀 많이 찾는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박물관 같은 경우는 교육 주제가 우리나라. 그렇죠. 나는 교육주제를 갖고 있는 9월, 10월에 또 유초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해서 오고 있는 실태입니다. 네. 뭐 아이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은데 꼭 이런 관객 꼭 있다 하는 뭐 베스트 3세 가지 네. 있어요? 이런 관객들 있다. 빰빰 이건가요? 좋군요. 네, 두둥두둥. 빰빰. 네. 일단 좋은 아주 네네. 저희가 네. 정말 감사하는 감사와 감동을 주는 관람객 그러니까 관람을 하고 또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서 정말 모르던 걸 알게 됐고 네. 내가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게 됐다 감사한다 라는 말을 표현해 주시는 관람객 네네. 멋진 관람객이죠 그러니까요 네. 저 두 번째 빰빰 예. 빰빰 그런데 박물관을 우리 집처럼 그렇죠. 뛰어다니고 네네. 앉아 있고 소리 지르고 심지어 다툼까지 친구들과의 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질서와 예의에 따른 예절에 따른 네네. 교육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네 빰빰 그 제가 하는 건데 유물에 관련된 기본 지식이 없이 오시는 관람들. 그러니까 제가 근무하고 있는 박물관 같은 경우는 노출 유물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출 유물이라는 것은
전시 유리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친숙하게 네. 관람객들에게 네. 보게 하기 위해서 바깥에 예, 유리관 속이 아닌 바깥에 정말 그 전시하는 유물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좀 분노와 황당함을 당하게 하는 관람객들도 예, 종종 아니요 가끔 네. 봅니다. 네, 바로 이제 또 그런 어린아이들은 사실 그런 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함께 다니면서 그런 예절을 알려주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교육의 네. 프로그램이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자, 네. 다른 관객들을 방해하거나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네. 어떻게 대처하거나 네. 노하우가 있으세요? 노하우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인솔하시는 교사님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의 협조를 구하는 네네.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입장하기 전에 박물관에 들어오기 전에 박물관에서 지켜야 되는 예절, 예의 같은 것을 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아이들에게 한번 읽게끔 네. 하긴 하는데요. 그것은 잠깐이고 아이들이 그것을 그렇죠. 읽고 그럼요. 예, 네. 그런 그 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한다면 일단은 부모님들에게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저희가 어제 이야기할 때 네. 관장님께서 아무래도 컴퓨터 활용 능력도 꽤 중요하다. 아,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요즘은 전시나 여러 가지 그런 정보를 SNS를 통해서도 많이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일을 하실 때 이런 컴퓨터 활용 능력이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네. 요즘 박물관은 관람객을 앉아서 기다리는 시대는 아닙니다. 네. 네. 홍보, 적극적인 홍보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컨텐츠 보급과 교육을 위해서는 사업 기획서도 예, 작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속관의 문화적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해야 되는 것도 학예사의 한 네.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SNS를 잘 활용해서 적극 네. 홍보하고 네. 그리고 또 컴퓨터의 그 능력을 예, 발휘해서 제안서라든지 네. 또는 기획 전시를 할 때도 예,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하게 됩니다. 네. 혹시 뭐 이 외에 또 준비해둬야 될 자격증이 있을까요? 실제로 보면 자격증 같은 경우가 이제 준학예사.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이 자격증 관련해서 학예사 일만 잘하면 되지 네. 라고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까 뭐 관장님도 그렇고 지금 학예사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관련해서 컴퓨터 관련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중에 네. 하나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라고 하지만 또 외국 사람분들이 또 올 수는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네. 자격증 때 공부했던 어학과 실제로 써야 되는 또 어학은 또 다를 수 있으니 네. 어학 공부에 관련된 이제 자기 개발 꾸준히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NS 관련해서 홍보 마케팅을 직접 하지 못하더라도 네네. 또 같이 우리가 의뢰를 해서 맡길 수도 있는 네네. 부분인데 의뢰를 하세요. 이런 에이전시 쪽하고도 움직일 때 본인이 직접 마케팅 관련된 분석, 네네. 그다음에 홍보 방안 관련된 자격증도 요즘 많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보면 아까 뭐 한의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또 고객 대응법 이러한 간략한 거지만 CS 관련된 이러한 자격증들도 좀 취득을 해놓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네요. 네, 네. 우리 학예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학예사의 네. 영역 확대를 위해서 함께 배워두면 좋을 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학예사는 작품이나 유물을 보는 눈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역사에 대한 지식을 확대해야 되고요. 요즘은 또 박물관에 외국인들이 우리의 문화를 알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네. 많이들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그렇죠. 학예사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외국어의 역할도 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외국어를 꾸준히 습득해서 가능하다면 2개국어, 3개국어를 설명할 수 있다. 아주 프로다운 학예사가 되지 않을까. 학예사님은 예. 몇 개 국어 정도 하시나요? 한 개 국어 합니다. 한 개 국어? 한국어. 아, 한국어. 네, 괜찮아요. 네. 아니, 근데 저도요, 예전에 이제 저는 뭐 그런 궁궐이나 박물관 투어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죠. 한 번은 저한테 어떤 외국인이 와서 어떤 단어를 얘기하면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데 네. 그 단어를 도무지 저는 그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딱 그 학예사분이 나오셔가지고 정말 영어로 유창하게 네.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를 가장 잘 정확하게 그럼요. 알리는 분들이구나 그럼요. 이런 생각이 네. 들었어요. 정말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능력 네. 앞으로는 더 많이 필요해지겠네요. 그럼 학예사의 네. 매력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매력이요. 매력 많은 직업입니다. 일단은 미적 감각을 네. 갖고 있어야 되는 직업이에요. 네, 미적 감각으로 박물관 그 관람객들, 박물관 관람객들의 눈을 즐겁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나를 채울 수 있는 공부거리가 항상 있습니다. 아까 제가 현장에서 그렇구나. 현물로 예, 공부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도 매력 중에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내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전시관을 개막하는 날, 개막전을 할 때, 또 박물관에 필요한 사업 제안서나 또는 그것들이 채택돼서 전시와 교육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은 대단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럼 학예사 일을 어떤 여성에게 추천하는 걸 추천하세요? 일단은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분이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역사, 전통, 예술, 문화에 관심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개로 수다. 수다. 네, 소통. 소통을 하고자 하는 네, 그런 분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언가 배우고 싶고 학구열에 꽉 차 있는 여성이라면 아주 베스트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학예사에 관련된 직업적인 전문성, 그다음 평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안가처럼 끼와 발산, 뭐 신뢰, 뭐 모든 분야에서 지금 빠질 수 없는 최고의 직업이 지금 학예사로 이야기 되신 것 같은데, 이 학예사가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준비되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학예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만 좀 더 우리의 문화를 잘 알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직업의 안정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의 안정성. 아마 모든 직업인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박물관이 각 지역에 요소 요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 박물관에 근무하시는 학예사의 경우는 비교적 이제 안정된 근무 조건을 가지시겠지만 지방의 산골에 있는 박물관도 있고요. 그래서 위치적, 환경적으로 열악한 사립의 경우에는 국가 정부기관의 절대적인 신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제 조직적으로 재교육이 실시되어야 되고요. 그 관심 속에서, 정부의 관심 속에서 운영되는 박물관의 모습이 학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예사들에게 밝은 미래를 제시할 것 같습니다. 꼭 발전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앞서서 만들고 싶은 박물관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학예사님은 어떤 박물관 꿈꾸세요? 조금 추상적일 수 있긴 하겠는데 제가 꿈꿔보는 박물관은 재밌는 박물관, 와서 머물고 싶은 박물관, 보고 싶은 박물관, 이것을 만드는 게 제 소망입니다. 요즘 아이들을 디지털 원주민? 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과거의 역사에 있는 그 전시물들을 전시하는 박물관이긴 하지만 이것을 디지털 놀이터로서의 박물관으로 한번 꾸며보면 어떨까 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의 그런 문화에 많이 젖어 있는 그네들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지고 나갈 세대들이잖아요. 쉽게 접하고 쉽게 느끼고 뿌리를 놓치지 않고 그네들의 시각으로 느끼고 알아가 나가는 그런 박물관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꿈을 꿔봅니다. 자, 이번 주는 학예사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를 알아봤고요. 또 오늘은 김희연 학예사와 함께 현장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박사님, 여성에게 학예사 어떤 직업인지 총평해 주시죠. 일단 여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 매우 높은 전문성을 가져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직업들, 다양한 직업들을 소개하고 평점을 내배웠지만 어찌 보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해서 또 그 직업으로 가고 그 직업으로서의 또 전문의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그에 대한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바로 그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직업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만큼 이제 매력이 매우
큰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고 위세라든지 그다음 보여주기 위한 이런 직업보다는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정말 뿌듯해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면서 자부심을 가져가는 직업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학예사에 대한 직업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네. 좀 더 장기적으로 평생 직업으로서의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면 네. 좋겠네요. 자, 우리 학예사님 지금 이제 방송 보면서 많은 꿈을 꾸고 있을 우리 그녀들에게 응원한 말씀 해주시죠. 네. 꿈, 열정, 보람을 느끼고 싶다면 도전하십시오. 당신의 도전에 후에 강한 감사를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 문화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당신,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네. 네. 사실 지금 이 순간도요, 네. 내일이 되면 또 역사가 되겠죠. 그럼요. 또 우리가 순간순간에 그 한 기록들, 그 역사들은 정말 다음 세대에게 굉장히 또 중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알려주고 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학예사야말로 정말 우리 여성들이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그럼요. 그런 직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요,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직업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